예, 안녕하세요. 홍삼입니다. 오늘도 배틀그라운드 PC 조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뭐 배틀그라운드만 돌아가면 된대요. 그래서 뭐 일단은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해가지고 제가 세팅을 해드릴 예정이고, 요즘에 그래픽카드는 가격은 뭐 안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아요. 지금 뭐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뭐 풀세트로 주문을 해주셨고, 모니터, 뭐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주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간략하게 부품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존에 지금 저희가 보통 기가바이트나 이런 보드를 제가 주로 썼는데, 한번 요번에는 좀 다르게 한번 구성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CPU는 i5 7500, 이거 제가 이것도 정품인데 이제 정품 벌크로 구매했어요. 이게 정품이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이것도 AS3년 똑같이 되는 제품이니까, 예,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i5 7500, 그리고 CPU 쿨러는 대신에 이 사제로 제가 이제 해드리고, 그 다음에 램도 DDR4 8기가 타미주 제품, 네, DDR4 8기가 요거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MSI 거 H110M Pro VD 플러스, 네, 이게 지금 요것도 지금 저희 쪽에서 보니까 이게 특가로 떠가지고 조금 이제 제품이 괜찮은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MSI 걸로 한번 구입을 한번 해봤어요. 요거,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요거 1050 Ti, 여기 페릿 제품 1050 Ti, 당연히 이것도 이제 미개봉으로, 네, 요게 아마 페릿 제품이 EMTEC이랑 똑같은 플랫폼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 요 유통하는 요 회사 이름만 틀리고, 네, 겉 모양이나 이런 쿨러 이런 거 모양이 똑같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요거 하고, 파워는 500W 전격. 네, 그리고 뭐 케이스는 잘 아시겠지만 TH3 과 MK2, TH3 제품이고, 그 다음에 모니터까지 같이 주문해 주셔가지고, 한성 컴퓨터 거 2457C144 모니터까지 해서, 그리고 여기 또 키보드 마우스도 이렇게 주문을 같이 해 주셔가지고, 스피커, 뭐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다칸, 퓨전 FNC 거, 다칸, 뭐 그냥 뭐 기본적인 뭐 스피커, 헤드셋, 마우스까지 해서 풀세트로 주문을 해주셨고, 제가 조립을 해서, 예, 배틀그라운드가 잘 돌아가게끔 제가 세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